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저는 지금 예스 중소기업 대박람회에 와 있습니다. 많이 힘든 중소기업, 일본으로 인해서 힘들어진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큰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중소기업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박람회, 대박람회가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저는 캐리커처 이벤트도 진행하고 이 박람회를 한번 구경하면서 스케치 영상도 촬영할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들 즐겁게 감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그 2학년은 이 행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한일 경제. 한일 경제. 경쟁에 의해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만든 행사고요. 그래서 오늘 230개 정도 회사가 참석을 해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네. 즐기는 축제와 같은 그런 행사예요. 이름도 대박! 대박이라고 정한 게 그 이유. 진짜 취지가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저는 가능하다면 여러 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식구들이야 고생이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딱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 것 같아요. 이럴수록 즐겁게 즐기면서 서로 힘을 모아서 나누고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님 혹시 서울메이드를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서울메이드요? 한마디가 되겠나? 어떤 서울메이드는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한 채널이자 유통구조이자 되게 소중한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그림이 잘 나와서 카톡으로 사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와,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하나, 둘, 하나, 나나. 아, 날이 너무 더워서 고생이시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특이한 게 달빛님이 직접 그리는 걸 보여주면서 원래 모니터 있으면 그쵸, 사실 보여드리기 하지도 하잖아요. 네네. 그걸 보고서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더라고요. DNA도 그렇고 미니쇼에서도 그렇고 보니까 요즘에 일본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중소기업이 약간 힘든 상황에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제 소비에도 요새 많이 위축되고 또 이제 아무래도 경기에 따라서 중소기업 분들은 경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제 그런 것들 이런 장터라든지 판매 기회를 통해서 조금 본인의 상품을 홍보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서울메이드라고 해서 중소기업 제품들이 이제 브랜드가 없다 보니 품질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평가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조금 서울이라는 브랜드, 서울이 보증한다, 서울이 만든다 이런 개념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해외든 국내든 판매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되게 미소년같이 나오셨는데 어떡하지? 미소년같이 나왔죠? 네. 아, 고맙습니다. 드시고 애한테 보여줘야겠다. 하나, 둘. 편하게 look at me. 왜 긴장하세요 갑자기? 어울리지 않아요? 아 저요? 네. 아 긴장하지 않았는데? 긴장하지 않아요? 네.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듣지 않았어요? 저요? 네. 아니요. 진짜요? 누구 닮은 것 같아요? 닮은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요. 좀 어렵네요. 보니까 일단은 인상 자체가 굉장히 장난꾸러기가. 아 그래요? 장난 되게 잘 칠 것 같아요. 친한 사람. 아 맞아요. 동물로 치면은 약간 그 사막 여우상이에요. 아 그래요? 귀도 약간 사막 여우처럼 생겼고. 좋은 거죠? 사막 여우 제가 좋아합니다. 아, 너무 그래요? 귀엽잖아요. 감사합니다. 저 유튜브에 출연해요. 저를 봐주세요. 아 네. 저를 잘 봐주셔야지. 아 예쁜 그림. 사랑스럽게 나오죠. 아. 애틋하게 봐주세요. 네. 원래 이런 거는 전에 해보신 적 있어요? 그림. 아니요. 지금 처음이에요. 나는 처음이에요? 네. 생애 처음? 네. 왜요? 항상 이런 그림 그리는 거 있으면은 줄이 너무 길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본인은 이렇게 만약 캐리커처 한다면은 좀 예쁘게 나오는 게 좋아요? 좀 개성을 살려서 그리는 그런 그림들이 좋아요? 저는 예쁘게 나오는 이 그림이 쉽게 버릴 수 없는 좀 소중한 물건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예쁘게 나오면
볼 때마다 행복할 것 같아요. 갑자기 면접을 보실. 아니 근데 많은 부분들이 예쁘게 나오는 거다 선호하세요. 그죠. 사실 셀카 찍을 때도 그렇고 뭐 모든 거 할 때 이 형님 예쁘게 나오는 거다 선호하시잖아요. 본인 예쁘게 그려주고 인생 그림 그려줘요. 감사해요. 네. 액자에 걸어줄게. 인생 사진 찍듯이. 네.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거. 맞아요. 이제 그죠? 중소기업 지원해주는 행사인 거죠. 엄청 예쁘게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자, 그림 혹시 사진 하나 찍을게요. 자, 이거 드시고. 네. 하나, 둘. 일하고 있긴 한데 밑그림은 제가 일단 준비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드려요. 아니요 붓펜도 써보고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노트 펜으로 채색도 해보고. 저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 아 진짜요? 네. 근데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아 저한테 배우세요. 배우면 잘할 수 있어요. 아 예. 아 진짜요? 100% 선생님이 아주 끝내주거든요. 미술학원은 다녀봤지만 늘진 않더라고요. 아 잘못된 선생님이 많아요. 제 유튜브에도 팁을 알려주니까 그거 봐도 되고. 사실 그림은 인터넷에서 아무리 좋은 팁을 알려줘도 본인이 따라 잘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봐주는 사람이 있는 게 더 좋긴 해요. 잘 나왔다. 두 분은 오늘 최고다. 왜요? 잘 나왔어요. 아 진짜? 네. 그냥 하시는 말 아니죠? 유튜브 다 돌려볼 거예요. 제가 그렇게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 약간 좀 강하신 분이구나. 살짝 닮았어요, 분이. 네. 예쁘다. 그쵸? 닮았죠? 네. 자, 드세요. 예쁘죠?